자, 5위는 금일 중요한 저항과 중요한 지지 사이에 껴있는 상태입니다. 금일은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 저항 밴드와 지지 밴드를 신경 쓰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금일 중요한 저항 밴드로는 81.23과 81.45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지 밴드로는 80.26이죠. 26에서 80.45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 구간들은 집중적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5일이가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요. 자, 1차로는 81.29죠. 29. 그리고 2차로 81.45죠. 부근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 돌파를 한다면 상승의 1차 신호라고 보여지며, 3차로는 81.74, 그리고 4차로 81.92예요. 부근까지도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매매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저항 밴드로는 82.22에 5차 적어주고요. 그리고 6차는 82.40 부근이니 매매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반대로 5일이가 하락세를 타기 위해서는요. 자, 1차로는 80.71죠. 부근을 이탈을 해야 합니다. 이탈을 한다면 하락세가 조금은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2차로는 80.45, 3차로 80.26이죠. 부근까지도 이탈이 나온다면 강한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집중적으로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4차로는 79.83이고요. 5차로는 79.58이죠. 부근까지도 이탈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향을 좀 썼고요. 요 시향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중요 구간들 잡아놓은 거 올려드릴게요.